이제는 은돔벨레가 최고 주급이겠네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그렇죠. 원래는 그가 케인이 최고 주급이었고 손흥민, 은돔벨레가 그다음 공동 2위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탑2네요. 예. 손흥민, 은돔벨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 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아, 은돔벨레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진 보면 저렇게 햄버거도 저희가 자, 튀르키예의 한 매체가 이번 시즌 은돔벨레를 임대한 갈라타사라이는 계약을 끝내고 원소속팀 토트넘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게 계약을 좀 종료하려는 그 고민하는 이유, 계약 종료 고민하는 이유가 뭐 실력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은 태도의 문제가 지금 네네. 나왔습니다. 은돔벨레가 현재 지금 과체중인데 피르키에 이적 후에 한 6kg이 좀 더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단이 은돔벨레 체중을 좀 관리하려고 했으나 은돔벨레가 따르지 않았고, 특히 바이언과의 챔스 경기 이후에 햄버거를 주문하다가 이 감독과 좀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거 체중이 많이 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뭐 나폴리 있을 때 예. 스팔레티가 많이 쪼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없으니까 저런 선수들이 감독이 이제 약간 되게 필요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아자르 같은 경우도 콘테 때 조절이 되다가 네. 콘테랑 헤어진 다음부터, 물론 아자르는 콘테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헤어진 다음부터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았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선수들은 이제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완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햄버거가 그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이런 에너지 뭐 이런 관리 또 회복 이런 네. 것 때문에 경기가 끝나자마자 시켜놓은 다음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은돔벨레가 지금 나온 바에 따르면 호텔에서 시켰다고 알려져 있고. 호텔에서. 그러면 이게 보통 약간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 햄버거를 뭐 시켜 먹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찌됐건 구단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너무 과체중이다. 그래서 구단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약간 좀 독단적으로 햄버거를 시켜서 먹으려다가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저게 팩트인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네. 튀르키예 매체들 자체가 조금 가짜 뉴스들을 많이 그쵸. 내보내는 편이기도 하고 네. 감독은 부인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햄버거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은돔벨레 자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 토트넘에서도 어쨌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태도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 가서도 은돔벨레가 리그에서 93분 출전이 네, 전부예요. 맞아요. 다 교체 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도 30분 출전이 전부예요. 네. 다 교체 출전하고 있는 데다가 나올 때도 경기력이 좋지 못해요. 네. 그 차라리 나폴리 때는 시간 끌기, 나폴리는 이기는 팀이니까 거기서 시간 끌기라도 잘했는데 지금은 뭐 바이언전에도 나와가지고 도리어 더 예 그렇죠.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경기를 잘 못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갈라타사라이 감독 오칸 브루크는 은돔벨레에 대해 인내심을 잃었으며 그의 태도와 전문성 부족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 트리키에는 그의 잔류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완전 이적 그 옵션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돔벨레가 계약을 지금 종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근데 저것과 별개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입니다. 네, 아니 그 뭐 이제 실력도 막 별로니까 네. 네. 그게 더 큰 거죠. 일단 뭐 전술적으로 봐도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갈라타사라이다가 이번에 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그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갈라타사라이가 전방 압박을 엄청 나던데 그냥 라인 올리는 게 아니라 1대1 대인마크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동력에 있어서 자신 있다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축구에서 은돔벨레가 나올 수 자체가 없죠 애초에. 아, 그건 그렇다. 그러니까 뭐 살을 빼고 빨리 빼야 되고 뭐 기동력도 이제 많아져야 되고 네. 뭐 수비에 대한 가담 이제 헌신하는 것도 많아져야 되고 하는데 은돔벨레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일단은 있고
후반전에 어느 정도 나오려면 그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나폴리에서도 나폴리가 뭐 당연히 갈라타사라이보다 훨씬 압박도 강하고 이런 팀이었잖아요. 그때는 팔레티 감독이 어쨌든 은돔벨레를 후반전에 나왔다가 이겼는데도 은돔벨레를 따로 불러서 아, 막 너 어, 후반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예. 이러니까 은돔벨레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개선이 되기 시작해서 전방 압박도 좀 하고 수비 가담도 좀 하고 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에서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어. 이러면 이제 토트넘이 은돔벨레를 못 팔죠. 어 그게 이제 토트넘한테 문제겠죠. 아 이건 또... 아,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보신 것도 그 뭐 터키 그런 데서 올라온 게 아니라 토트넘 이제 뭐 소식 모아주는 그런 네네네. 채널 캡처잖아요. 네. 왜 토트넘 팬들이 이거에 관심 많냐? 어. 팔고 싶은데 아,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러니까 임대보내서라도 좀 그 활약이 좋으면 그렇죠. 뭐 은돔벨레 팔 수 있는데 지금 뭐 이거 햄버거 사건으로 또 난리니까 토트넘은 계속 또 안고 가야겠네. 뭐 임대를 또 보내거나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를 보낼 때도 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데려가는 팀이 없었고 예. 나폴리 임대 보낼 때도 데려갈 팀이 없으니까 이제 주급 보조 해주고 이랬었잖아요. 주급이 워낙 높으니까 예, 토트넘도 뭐 어, 토트넘도 뭐 계약을 해놨으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을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임대를 보내더라도 이제 주급 보조를 해주면서 보내니까 아예 이제는 완전 이적을 시키는 게 토트넘한테도 이롭죠. 그렇죠. 어, 이제 뭐 남은 돈 뭐 이런 네. 거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음 나가는데 네. 내보내는 게 이로운데 데려갈 팀이 이렇게 되면 계속 없어진다. 그렇죠. 지금 튀르키예에서도 뭐 벤치에서 교체로 그것도 짧게 뛰는 선수인데 어느 리그에서 데려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사우디 제발 사우디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우디도 나름 네임드 보거든요. 아, 사우디 지금 그... 사우디 영입하는 선수들 몇명 봐봐요. 어, 사우디가 우리 생각보다 냉정해요. 아, 그 만약에 냉정해? 그 고 주급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고 주급에 영향력이 그 정도가 아니다. 어. 영입된 다음에. 그러면 체불되는 사례가 그쪽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아, 돈을 안 줘? 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아, 그것도 잘못이긴 하죠. 어, 잘못인데. 어. 고연봉을 줘놓고, 어, 이게, 맞아요. 이 값을 못하네? 이러면 안 줄 때가 있어요. 아, 그냥 안 줘? 네. 네. 그래서 막 고소하고 막, 실제 고소 사례 많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많아요. 어.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은돔벨레를. 아이고, 재밌네. 어, 사우디가 생각보다 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딱 돈을 주고 그 영향력을 보여줬으면. 네. 그냥 뭐 문제 없이 어, 주는데. 너 이 돈을 주고 일도 못해? 예. 야, 씨, 안 줘, 임마. 피파 재소 들어간 적 몇 번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좀, 그쪽이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재소 들어와도, 아, 들어오래 하면서 버티다가 최대한 늦게 줘요. 괴롭혀요, 선수를. 어. 네가 우리 괴롭힌 만큼 우리도 널 괴롭히겠다. 사우디 일 잘한대. 예. 그러면 진짜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토트넘은 사우디나 이런 데 바랄 수밖에 없네. 이거 누가 사, 은돔벨레. 아니면 뭐 사우디도 못 간다니까. 아니면 뭐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던가. 이제 뭐 그런 최후의 네, 미약금 주면 미약금 주고. 네. 그럴 수도 있겠고. 예. 이제 그 레비의 그 5점으로 하나 남겠죠. 레비가 영입한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어, 심지어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네. 그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주급을 주면서 데려온 거였거든요. 그때 경쟁이 심했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어. 어, 그런 것 때문에 레비의 아마 가장 망한 영입. 미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제 아자르 은퇴를 다루면서도 참 일단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은돔벨레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돔벨레가 최고 주급이겠네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그렇죠. 원래는 그가 케인이 최고 주급이었고 손흥민, 은돔벨레가 그다음 공동 2위였는데 3억 좀 되나? 근데 어쨌건 그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투네요. 예. 손흥민 은돔벨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아니 근데 그 손흥민 선수는 1년 연장 계약 옵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예. 뭐 계약 관련된 얘기는 뭐 없죠? 그 멘로 기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연장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재계약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어.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은돔벨레의 햄버거 사건도 저희가 다뤄봤고요.